오늘 본 의원은 수원시 소아 청소년 응급의료체계 현실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제36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으로 소아 청소년 전문병원 건립에 대해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아 청소년 응급체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5일 어린이날 고열을 앓던 5살 어린이가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5곳 이상을 찾았으나 경실이 부족한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하며 서울 한판에서 숨을 거둬 대한민국 수도에서 일어난 일인지 믿을 수 없는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장안구에 거주하는 8살 아이는 미열로 동네 소아과에서 진료와 코로나, 독감, 피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40도 고열이 내리지 않아 인근 수원의료원 응급실과 상급병원인 섬금센터병원에서도 병문을 알 수 없었고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원실이 없어 경과를 지켜보며 하루 뒤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40도 고열로 힘들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입원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에 있었던 제 막내 아이 이야기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120만 대도시에 출산율을 높이자고 아이들 복지에 힘쓰자고 하는 수원의 현실입니다. 우연히 아이 치료를 위해 입원실을 찾은 본 의원에게만 일어날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원시에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 치료를 위해 서울로, 동탄으로 아이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6개의 종합병원이 있는 수원에 소아 환자들이 바로 입원할 병상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2024년 기준 수원 인근 화성시에 소아 청소년의 입원이 가능한 아동정명은 2개소지만 야간 12시 넘어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수원시도 화성시도 없어 응급실을 찾는 현실입니다. 또한 인구 120만 명이 넘는 수원시에 달빛 어린이병원이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안구는 야간 진료가 가능한 곳이 2개소로 소아 청소년 야간과 새벽 진료 의료기관이 부족하며 소아 환자가 입원할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장안구는 그야말로 소아 진료의 암흑지대가 됩니다. 소아 청소년과 진료, 입원 수급 문제는 의료기관의 역할이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소아 환자가 입원실을 찾아다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때서야 행정은 움직일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소아 청소년과가 진료하는 시간만 골라가면 아프지 않습니다. 수원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 부모들은 24시간 문을 열어놓는 어린이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있고 응급실이 있는데 소아 전문병원 입원실이 있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 청소년은 아직 성장기라서 성인과 같은 변명의 질환이라도 그 증세, 경과, 예후가 매우 다릅니다. 또한 소아 청소년과 진료는 전문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소아를 데리고 일반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를 거절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2024년 출산 사망 통계에 따르면 수원시 학계 출산율은 0.68명, 장안구는 0.9명입니다. 초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한 의료 환경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수원시 학계 출산율이 앞으로 더 저조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우려가 깊습니다. 아이들이 아파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 밤에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우리 아이들은 입원할 곳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고 이는 어른들의 책임이며 행정의 책임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원시 어린이 전문병원이 생긴다면 더욱 좋겠지만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원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소아청소년 야간전문진료 위탁협약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달빛 어린병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할 새벽 시간과 공휴일 등은 의료 공백 시간에 운영될 수 있는 심야 어린이병원에 대한 적극 추진 및 향후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